안녕하세요. 향기 나는 여자예요. 오늘 자욕법 배워볼게요. 아로마 테라피에서 특히 여성들의 불쾌한 냄새 또는 좀 찝찝함 그런 것들 좌욕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출산한 이후에 산모들이 후폐아리가 있거나 할 때도 좌욕을 했을 때그 오로 배출이 더잘 되거든요. 임산부는 아니됩니다. 임산부 이외에 또는 초경을 시작하기 전에 여성들은 될수 있으면 피해 주시고요. 그 이외에 냉대하가 있거나 또 냄새가 나거나 특히 나이가 들어서 오시는 질건조증 뭐 이런 것들 또 산 후에 후폐아리라든지 또는 청결을 위해서 우리 좌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좌욕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로즈 오또가 나와 있는데 이 로즈 오또는 특히 후폐아리가 있을 때 모유수유를 하려면 2, 3일 정도 돼야 모유가 만들어져요. 그 전에 후폐아리가 심할 경우에 한 방울로 좌욕을 했을 때확그 쏟아내는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욕조가 없는 40대 넘은 그 갱년기 증상들이 막 오고 있는 여성분들에게 이 로즈 오또 좌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냄새가 나거나 좀 찝찝한 느낌이 드는 경우에는 여기 이제 레이디 2, 레이드 1이 있어요. 요 레이디 1으로 좌욕을 할 때는 16방울로 좌욕을 하시면 냄새가 나거나 좀 찝찝함을 해결할 수 있고요. 굉장히 상쾌하게 만들어요. 자, 여기는 레이디 2예요. 레이디 2는 여성들의 건강, 또 여성들의 어떤 생식기적인 문제, 호르몬의 문제, 이런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레이디 2예요. 요 레이디 2는 네 방울 넣고 좌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이디 1은 8방울 넣고 좌욕을 하시면 됩니다. 좌욕하는 방법을 배워봐야 되겠죠. 세숫대야. 좀 작지만 여기가 스튜디오여서 요보다 조금 더 큰, 요 정도 큰 세숫대야가 필요합니다. 잠깐 치우고. 자, 요거보다 조금 사이즈가 큰걸 준비해 주세요. 얘는 좀 작은 편입니다. 차가운 물 붓고 물의 온도를 한 38도 정도에 맞춰야 돼요. 따끈한 온도 정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 찬물 먼저 붓고 그다음에 뜨거운 물 붓겠습니다. 38도 딱 맞췄어요. 38도. 38도 온수에다가 로즈 오또로 좌욕을 할 때는 딱한 방울만 떨어뜨리셔야 돼요. 딱한 방울. 네,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아우, 향기가 예술입니다. 아, 쫙 퍼져요, 오일이. 이제 잘 저으면, 네, 더 퍼지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엉덩이를 담그시고 조금 따뜻하게 해야지 춥게 하면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목도리 같은 것을 좀 준비해서 좀 이렇게 둘둘 말고요. 목에 좀 이렇게 둘둘 말고 그다음에 이런 담요 같은 거 준비하셔서 담요로 이렇게 뒤집어 쓰셔야 해요. 어깨까지. 여기까지 다 완전히 내 몸을 돌돌 말아서 이불 안속에 내 몸이 이렇게 들어와 주셔야 돼.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한 10분 정도만 TV를 보세요. 이렇게. 아니, 이게 멍하게 계시면 쑥스럽잖아요. 물 대야에다 물 받아와서 거실에다 두고 치마 넓은 치마 입으시고 엉덩이를 요 대야 속에 담근 다음에 이렇게 따뜻하게 뒤집어 쓰고 10분 정도 TV 보셔요. 그러면 땀이 이렇게 송긋송긋 코끝에 땀이 이렇게 맺히기 시작을 해요. 아, 등짝에 땀이 나는 분도 많이 있어요. 너무 덥다고 하는 분도 계셔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비닐 같은 거, 큰 비닐 같은 거 뒤집어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땀을 좀 빼고 따뜻하게 너무 땀을 많이 빼시면 막 찝찝하잖아요. 하지만 적당히 코끝에 땀이 나고 등짝에 땀이 맺으면 덥다, 따뜻하다 느낌이 들면 됐어요. 그래서 10분 정도만 좌욕을 하시기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레이디 2로 만약에 하실 경우에는 4방울이고요.
레이디 1으로 하실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8방울 얹는 거예요. 레이디 1을 8방울 얹는 이유는 캐리오일이 브랜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에센셜오일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피부에 직접 그 중요한 부위에 직접 발라야 되기 때문에 캐리오일과 섞여 있어요. 하지만 요 레이디 2는 캐리오일에 섞여 있지 않아서 그냥 원액을 넣는 거잖아요. 에센셜 네 가지가 브랜딩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걸 직접 여기다가 4방울 떨어뜨리고 자욕을 10분 정도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네. 오늘 또 좋아요 누르세요. 감사합니다.